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판매나 출판을 금지시켰습니다.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이 추가로 30여 개나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아 법원으로부터 출판과 배포를 금지당한 전두환 회고록 일권 혼돈의 시대. 법원의 결정에도 문제가 된 부분만 까맣게 지워 재출간됐던 전두환 회고록이 다시 한번 출판과 배포를 금지당했습니다. 법원이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이 회고록 재출간에 반발해 제기한 두 번째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도 받아들인 겁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3 민사부는 전 씨 측이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하는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소명된다며 실효성을 위해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을 내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는 지난번보다 나아가 안매장을 부인하고 시민들의 무기피탈 시간 그리고 광주교도소 습격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의 거짓말 30여 개가 사법부를 통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안매장이 없었다고 공식 확인된 바 없고 전두환 씨가 광주교도소 습격이라 칭한 건 대부분 교도소 인근에서 벌어진 교전이며 계엄군이 5월 21일 전남도청에서 발포하기 전 시위대가 총기로 무장했다는 것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5.18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한 부분도 법원은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이 허위더라도 이를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소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